채자님, 영어로 듣고 말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영화를 보다? (웃음) 원서를 읽다. 좋아하는 팝송이 흘러나올 때. 제자님은 어떤 말을 영어로 듣고 말하고 싶으세요? 2005년 저는 영어로 읽지도 듣지도 당연히 쓰지도 말하지도 못했지만 괜찮았습니다. 대학교 부설 어학원에서 영어를 배우는 중이었으니까요. 저는 수학, 과학을 잘했어요. 그래서 영어는 시간과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어학원에서 한 연설문을 듣습니다. 애플 창시자 스티브 잡스의 스탠포드 졸업 연설문이었습니다. 땡큐. 저는 땡큐만 들렸는데 반면 친구들은 연설문 내용이 전부 이해가 됐는지 원어민 쌤과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즐겁게 영어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요? 저는 정말이지 울며 교실을 뛰쳐나가고 싶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던 날, 전 몹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나도 이제 영어로 듣고 말해야겠다. 그래서 결심을 실천합니다. 카시오 전자사전을 사기로. 제자님, 카시오 들어보셨어요? 카시오는 영어의 시를 만들어준다는 기계였습니다. 스마트폰이 있는데? 라고 하실 수 있지만 2005년에 잡스님이 아이폰 1세대를 막 출시할 때였어요. 전자사전이 보편적이던 당시 전자사전의 가격은 최신 핸드폰 가격과 맞먹었습니다. 그 고가의 기계를 살 정도로 제가 받은 충격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님, 이보다 더 충격적인 일은요, 제가 이 전자사전을 한 달 과외비 탈탈 털어 샀는데 사전만 산 거예요. 사전만. 전자사전을 사면 영어를 진짜 잘할 줄 알았어요. 아니, 듣진 못해도 전자사전이 있으니까 단어를 빨리빨리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럼 독해가 빨리빨리 돼야 되는데, 아니, 번역하는데, 한 줄 번역하는데 하루가 넘게 걸리더라고요. 이때 몰랐습니다. 단어를 찾는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같은 단어도 다른 위치에 있으면 달리 해석된다는 점을요. 그래서 쿨하게 번역은 잠시 미뤄뒀습니다. 한 15년? 우스갯소리 같지만 전 실제로 15년 뒤에 번역을 다시 시작합니다. 제자님, 제자님에게 있어 목표는 무엇인가요? 저에게 있어 목표는요, 운동. 그 중에서도 등산과 같아요. 신발끈 질끈 도려내고 한 발짝 내디뎠다면 반드시 어떻게 해서든 이뤄내는 것이에요. 한번 주어진 소중한 시간 동안 제가 진정 하고 싶은 일을 찾아내고 그것에 매진한다는 건 정말 의미 있고 멋진 일이잖아요. 물론 목표가 클수록 노력과 시간이 많이 들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하고자 하는 걸 끝까지 이뤄내는 집념과 근성. 이 책, 내가 영어로 듣고 말하고 싶은 말, 내 말은 이러한 신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영어쌤이지만 8년 전, 저는 아이들의 사랑 듬뿍 받는 수학 강사였습니다. 배움엔 끝이 없듯 좋은 선생님이 되고자 대학원에 지원했습니다. 뜻은 좋았지만 제가 미역을 좋아해서일까요? 떨어졌어요. 또
첫 번째는 놀랍기도 하고 너도 나도 웃으며 다음을 기약할 수 있지만 장맛빛 놀이도 계속 줄기차게 떨어지면요 그것도 영어 때문에 계속 떨어지면요 사람이 생각이 많아져요. 재경님, 식물 키워보셨어요? 장마 기간에 식물은 거짓다 든가요? 식물도 비를 오래 맞으면 다치는데 제 마음은 오죽했겠어요. 사람이 정말 혼신을 다해 공부했는데요. 재수, 삼수를 넘어서 4년 이상 장수를 하게 되면요. 뼛속까지 한이 맺혀 잠을 잘 못 잡니다. 그럼 몸도 마음도 정신도 많이 약해지죠. 이러다가 비석에 영어 때문에 눈을 번히 뜨고 감 막 이런 문구를 남길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상황은 저에게도 너무 안타깝지만 지켜보는 이들에게도 정말 몹쓸 일이라 여겼습니다. 제자님에게 강남은 어떤 곳인가요? 제자님 눈엔 무엇이 보이세요? 제 눈엔요? 학원만 보여요. 저기 있네요. 저에게 강남은 문과대학이었습니다. 8년 전 저에게 강남은 영어 공부하러 가는 곳,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저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영어 단어 하루에 100개씩 외우면 된다고 해서 외웠죠. 다음날 사람이라 다 까먹어서 그렇지 계속 외웠습니다. 쉐도잉요? 하루에 5개씩 했어요. 템플릿 쓰기요? 당연히 했죠. 다만 이게 내 말인지 네 말인지 어색해서 자꾸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볼 때까지 계속 외웠습니다. 그렇게 4년 이상 시험을 보고 공부하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간 족보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제 영어 점수는 슈사이즈였어요. 슈사이즈. 슈? 슈크림. 저기 대중소로 골라 먹을 수 있어. 신발. 슈. 신발. 슈사이즈는 한국말로 신발 크기예요. 230부터 280대에 있는 신발 사이즈와 비슷한 영어 점수대를 슈사이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2막은 목표도 전략도 180도 바꿔 새롭게 다시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평생 영어를 피해 살아갈 수 없다면 오케이, 정면 승부다. 영어를 통달해 전 세계를 내 집 삼아 살아보겠다 작심했습니다. 그 이후 제 앞에는 생각지도 못한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 대학원 입학 시험에 번번이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제가 대한민국 1등 외대 일반 대학원 테솔학과엔 한 번에 합격하게 된 거예요. 기쁨도 잠시. 저를 위한 영어 교수법을 찾는 과정은 값진 만큼 정말 혹독했습니다. 원래 대학원은 영어를 잘하는 선생님들이 교수법을 배우러 가는 곳인데 저는 영어를 배우면서 하려니 정말 힘들었습니다. 석사 2년간은 수건의 원서와 논문을 읽고 또 읽어요. 왜냐하면 읽을 때마다 내용이 새롭거든요. 그리고 토론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 번 읽어 예습을 해봐도 세미나 시간에 오역을 확인하고 다시 제대로 배우죠. 그렇게 읽고 토론하고 저자의 생각을 제대로 이해할 때까지 계속 읽고 또 토론하고 또 토론합니다. 방을 꽉 채우고도 남을 정도의 책과 논문들을 읽고 토론하며 정말 수업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라이팅도 해가면요. 영어 실력이 자연스럽게 늘을 수밖에 없어요. 이때는 정말 하루하루 영어 실력이 나아진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2년간 수업을 통해 지식을 정립했다면 이젠 졸업을 위해 그동안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연구 논문을 작성합니다.
지금부터는 제게 필요한 책만 골라 읽습니다. 또 읽고 또 쓰고. 일필휘지는 꿈같은 이야기. 너도 쓰고 나도 쓰고 우리 모두 씁니다. 영어를 잘하는 내 친구도 써야만 졸업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무한 인내력과 자제력은 덤으로 배웁니다. 대학원 생활은 생명줄을 줄여 가방끈을 늘린다고도 하는데요. 벽에 부딪힐 때마다 정말 눈물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다 하다 안 되면 포기를 할 법도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미 공부하고 싶었는데 진짜 마음껏 할 기회를 받았잖아요. 고통은 값진 선물에 대한 대가지물로 여기고 끝까지 해냈습니다. What did it cost? Everything.간신히 목숨만 건져 졸업해서인지 뜻밖의 선물 같은 재능이어서 그런 건지 저의 영어 실력은 모두를 위해 사용되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이끌림에 이 교재 내 말과 유튜브 강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8년 전 외국어 재능이 전무하던 제가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실천한 뒤 8년 만에 영어로 내 생각을 말하고 글로 쓰는 수준을 넘어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영어 강사가 되었습니다. 영어를 마스터하는 데 가장 큰 요인이자 시작점은 뜻밖에도 마음가짐에 있었습니다. 마음속 깊이 감사함과 소중함을 깨달으면서부터 제 영어 실력은 하루하루 눈에 띄게 성장했습니다. 많은 스승님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서로 격려하며 의지가 된 좋은 친구들, 선후배, 가족들의 배려와 따뜻한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껏 도와드릴 거예요. 내가 영어로 듣고 말하고 싶은 말, 내 말 시리즈 1은 스티브 잡스 편으로 전체 19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쁘죠? 스티브 잡스의 2005년 스탠포드 졸업 연설물은 스탠포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쉽게 보실 수 있으세요. 연설물은 전체 22개의 문단과 139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 말 각 권은 한두 개의 문단별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글은 눈에 잘 읽히도록 내용과 딱 맞는 사파를 넣어 편집했습니다. 책을 구매하신 모든 분들은 내 말 교재 뒷부분 부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내 말 1권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문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잡스 연설문을 손끝에서 뽑아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입 밖으로 나오도록 구성했습니다. 유튜브 강의에선 문법 강의도 진행할 겁니다.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며 함께 공부할 거예요. 한 단어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쓰고 문장들을 모아 문단을 만들고 모든 문단을 모아 전체 연설문을 완성할 거예요. 공부는 뭐 원래 혼자 고독하게 하는 거지만 제자님, 함께 하면요 더 재밌게 더욱더 힘을 내 공부할 수 있잖아요. 전체 19권 전체 19권 내 말이 끝날 때까지 제자님들 모두 영어 마스터 하실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문장을 만든다는 건 단어를 특정 규칙에 따라 배열하는 거예요. 초반 1, 2권은 생활 영어 만들기를 많이 하면서 기본 문장 만드는 법을 몸에 익히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그럼 구성에 대해 말씀드렸으니 내말 교재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손으로 쓰기. 엄지로, 타자로, 연필로 꾹꾹 눌러 쓰셔도 좋아요. 제자님 편한 방법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다만 반드시 쓰셔야만 영어가 제자님께 돼요. 두 번째, 입으로 말하기. 오늘 배운 문장은 오늘 100번 읽기. 원하지 않으셔도 배운 문장이 술술 나오는 놀라운 경험을 하실 거예요. 자, 준비되셨죠? 저는 또 한 번 초월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함께 초월해요!